시의회가 학교 시설과 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민간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독립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시설과 급식 과정을 조사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일곡 기자입니다. 운동장 트랙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33배나 검출된 중학교입니다. 교체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절차 때문입니다. 이번에 예산 내려드린 거랑 1월에 내려드린 거랑 비슷해요. 어차피 동절일 때 공사를 못하니까 한 2월 말, 3월 초 이 정도에야만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운동장 트랙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학교는 인천 지역에만 53곳, 이 중 60%가량은 초등학교입니다. 이전이나 폐쇄를 앞둔 원도심 학교는 상황이 더 못합니다. 학교 4곳 중 한 곳은 지진에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회가 학교 시설 안전성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구성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을 해가지고 옛날에 지어진 그 낙후된 그 구도심권의 학교 이런 데를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에 대한 거.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맞춰 학교 급식 과정을 점검하는 민간위원회도 검토 중입니다. 시의회는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두고 권한과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식자재 납품이라든가 학교 급식 가공 상태, 공급 상태 전반적으로 이런 걸 한번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그런 역할이죠. 예. 시의회는 이달 중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하고 구체적인 권한과 위원회 구성 방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